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카메라 켜지기 전에 웬만큼 얘기해갖고. 궁금한 건 뭐라고? 좀 직장생활 이번엔 좀 오래 할 수 있을지. 또? 또 좀 금전적으로는 좀 언제쯤 풀리고 좀 안정된 생활을 좀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 그냥 그거는 하나로 함축이 돼. 함축이에요? 이렇게 내가 뭐 물어보자 먼저. 누구 어머니 아버지 계시잖아. 그분들 이 나이 때까지 열심히 안 사신 적 있어? 그러시죠. 그치. 연세에 비해 60대 뭐 초중반이실 텐데 그 연세보다 훨씬 더 돼 보일 거야 아마. 어디 나가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들을 수도 있을 정도로 연세에 비해 많이 네. 몸들이 그러시단 말이야. 그럼 왜 너희 어머니 아버지 물론 물려받은 재산이나 뭐 그런 것도 없겠지만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욕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존경까지는 할 수는 없을 거야. 어찌됐든 자식들 잘 키우시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실 거고. 근데 안정된 직장에 금전적으로 언제쯤이나 편안할까? 너 혼자 벌어서 너 혼자 쓰고 살잖아. 근데 뭐 그래도 이제 계속 어려우니까. 그지? 쪼들리니까요. 왜 그런 것 같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온 거겠지요는? 예수님, 부처님, 조상님 다 계셔. 일단 그쪽 믿음을 갖다가 넌 분명히 아마 그 십자가 진쪽 그쪽일 거야. 그분들도 계셔. 그분들도 섬기고 숭배하고 사는 것도 맞지만 조상님들을 잘 섬기라고 하고 싶어. 아마 너희 부모님이 귀신이 있는 거는 너 너무 잘 알잖아. 너도 느낄 것이고 가끔 너 집에서 있으면서도 너 혼자 움찔움찔 할 때도 있을 거야. 집에 들어가는 문 앞전에서라도 머리 쭈삣 쓴다 하지. 넌 그거는 건 잘 느끼거든. 그 쭈삣 느낄 때 그런 거 네가 쭈삣 머리가 쓰고 오싹하고 그럴 때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거든. 그걸 그 일종의 영가고 귀신이거든. 좀 너희 집안의 그 자체가 집안을 욕을 하든 뭐 나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너희 집안 욕한다고 성질은 내지 마라. 성질 내면 욕할 거야. 일단 너희 집 조상님들이 굉장히 복잡해. 이 말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외가 친가 그쪽으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제치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할아버지께서 작은 할머니도 또 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조상들이 좀 조상이 복잡하다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면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야 되잖아.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한 분인데 할머니가 두 분이 된다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일찍 자꾸 하시는 바람에 할머니가 또 한 번 또 결혼하셨다든가 그러면서 그냥 결혼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자손들이 또 파생이 돼. 그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일단 너희 아버지 쪽 엄마 쪽 두 집안 다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신의 조화들 신의 풍파가 많은 집안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셔. 그런 집안에 너도 후손으로 나온 거고 열심히 살아. 일해야 되고 직장 가져야 되고 재복이 없어. 근데 재복을 떠나서 말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복이 더 없어. 좋은 예를 하나 내가 들어줄게. 삼성가 우리나라 최고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맡고는 있지만 그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 이분들 뭐 자꾸 하셨지만 대표적인 게 이건희 회장을 얘기해 주고 싶어. 옛날부터 장남
선호 사상이 제일 컸지. 우리네들이 조선 우리들 역사 자체가. 근데 이건희 회장님은 막내셨어. 4형제 중에. 그러면 형들 3명을 제끼고 삼성을 받은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라는 양반이 물론 사업적으로 사업자가 치니까 막내 아들의 능력을 높이 사서 삼성을 물려줬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를 제끼고 막내를 선택했다. 물론 이건희 회장의 능력을 크게 산 것도 있지만 이건희 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이 제복보다 인복이었어. 인복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부모 자식은 천륜이야. 천륜에서도 작용이 되는 거야. 그 인복이 많다 보니까 이 형들 세 명을 다 이겨내고 자기가 제일 큰 거를 받은 거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인복 많은 사람 치고 제복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자네는 가장 큰 게 인복이 없어. 네가 돈 벌어서 부모님들 더 용돈이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주는 돈은. 근데 네 언니가 벌어서 주는 돈은 정말 금처럼 아끼셔. 큰 돈으로 아끼시고. 이거는 뭐냐면은 근데도 마음이나 부모님 생각하는 건 네가 최고야. 근데 너는 당연한 거야. 근데 언니는 너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너를 안 챙기는데도 너처럼 안 하는데도 언니의 하는 일은 빛이 나. 그리고 언니 자체를 부모님들이 좀 떠봤든지. 인복부터 없어도. 인복부터. 인복 없는데 제복이 있어? 진짜 묻자. 네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데 너 지금 31살? 네. 돈 꿔달라고 안 할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너 얼마나 모아놨니? 아니 모아놨어. 너 지금 사는 집도 달세에 살지. 인복이 없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부모 자식하고 그런 문제도 나와. 두 번째로 직장. 직장도 너는 너를 도와주는 지금 뭐야 동료나 선배들이나 상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너를 뒤에서 욕하고 너를 훔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적이 많아. 그거는 너 이제까지 31살 먹고 살아오면서 네 친구들도 마찬가지. 친구 미신아 있니? 친구 없어. 그렇지. 왜 그런 것 같아? 가만 보면은 집에서 우두커니 있다 보면은 오늘같이 토요일 일을 쉬는 날 있다 보면은 뭔 생각 들어? 한심한 생각 안 드니? 네 나름대로 못된 짓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어. 그지? 네 옆에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친구도 없어. 너한테 너만 너가 뭐라도 주기만 바라는 부모님들은 계셔. 응? 왜 그런 것 같아? 네 그게 궁금해서 온 거잖아. 너는 왜 그럴까? 언제쯤 편해질까? 그렇죠. 하나로 아까 서두 얘기했지. 신의 풍파고 조상의 풍파야. 너희 부모님 역시들 지금 60대 초중반이시겠지만 하염없이 그 양반들도 고생하고 사신 게 기독교지. 니네 기독교 집안이지. 네, 집안은. 조상님 좀 섬기고 살라고 그래라. 너희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조상님 좀 잘 섬기고 살라고 그래. 조상이고 신이고 다시 말해서 무당이 집집마다 하나씩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니네가 센 집안이야. 그런 집안이 조상들 알기는 나이 두고 기독교? 기독교도 좋아. 그치만 조상 잘 섬겨야 돼. 근데 그게 제가 솔직히 외가 쪽은 교리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친가 쪽은 정말로 그 할머니나 이렇게 좀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잘 섬기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저는 당연히 할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효도 노릇해야 될 거야. 효도는 당연히 근본이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니라 그 위에 분들 돌아가신 선대 조상님들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이 왜 무당이 나오는 줄 아냐? 여기 네 앞에 있는 삼촌은 왜 무당이 됐을 거 아니야? 잘... 내력이야. 옛날부터 무당, 양반집에서 무당 난다고 했다. 절대로 상놈들 양, 무당 안 된다. 내 조상님들 중에서도 무당이 계시니까, 무당 할머니가 계셨고, 그게 내림이 내려서 내려져서 내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 너희 어머니 아버지 때에서부터도 우리가 신주단지라고도 하고 세종단지라고도 니네 경상도 쪽에서 그렇게 불러. 부모님이나 할머니 때에서부터 그렇게 좀 섬기고 사셨으면은 지금보다 나 사는 게 분명히 나아졌을 거고, 그렇게 섬기고 살았다면 너 역시 팔자도 바뀌었을 거야. 궁금하고 답답해서 정월달에 용군에 신청해서 여기로 왔지만 정말 긍정적인 얘기를 갖다 해줄 수가 없어. 응? 열심히 지금에 있는 직장, 네 스스로가 매일매일 불안해. 지금 있는 직장도 네가 느껴. 편치가 않아. 그리고 직장 가서 일하다 보면은 괜히 뒤에서 내 얘기하고 누군가 나도 모르게 그냥 누군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그걸 느껴. 그거 진짜로 네가 느끼는 거 맞는 거야. 요 앞에서 앞에 있는 삼촌 100%라면 너 90% 이상 나와. 그러기 때문에 너 느껴. 꿈 많이 꿔. 정말 많이 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응? 정말 많이 꿔. 근데 옆에서 누가 아마 그 핸드폰으로 너 잘 때 한번 녹음 기능 한번 눌러놓고 잡아. 잠꼬대도 엄청 많이 해. 조상의 풍파, 신의 풍파가 안정이 되지 않고서는 돈도 절대로 안 모일 거고, 네가 지금 있는 직장도 굉장히 불편할 거고, 부모님 역시들도 마찬가지고. 종교나 믿음을 떠나서 정말 조상들 좀 잘 섬기라고 너희 부모님한테 얘기해 주고 싶다. 그게 근데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외관은 교류가 없어서 모르지만 사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세컨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위쪽이랑은 좀 솔직히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사람끼리 잘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돌아가신 선대 조상들한테 잘하라니까. 죽은 이들한테 먼저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그분들한테 잘하라고. 그 뜻이지. 지금 네 외가친가 지금들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 형 거기하고 잘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봉처 이제 자제분께서 가시잖아요. 보자. 너가 엄마가 밥 먹으면은 너 배부르냐? 네 언니가 밥 먹으면 너 배부르냐? 아니지. 그분들의 몫이 있는 거고, 누가 아버지의 몫이 있는 거고, 네 몫이 있는 거야. 묻자.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셨으면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니? 누가 아버지 어머니는 뭐 아무리 응? 작은 할머니 소생이건 서자가 됐건 뭐가 됐건 조상이 없었으면 어떻게 생겨? 그치? 뿌리 없는 나무는 없어. 줄기 없는 가지도 없어. 그리고 세상에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도 지금 세상에 나와서 존재를 하는 거야. 알겠니? 우리 무당들이 다 조상 신을 섬긴다. 다 내 조상님들이죠. 낮게는 내 일대 부모님도 계시지만 더 높게는 얼굴도 꿈에서나 한두 번씩 만나 뵙는 12대조, 7대조, 5대조 족보 측에서나 찾아봐야 되는 분들을 무당들은 섬기고 살아. 무당처럼 너도 섬기고 살라는 건 아니야. 그치만 존중하고 살라고. 그 존중은 마음적으로만 존중 안 돼. 대구 쪽에 산다고 그랬잖아. 대구에도 지역에도 우리는 무속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동네야. 니네 엄마 아빠한테 죽기 전에 한번 무당집 가가지고 굿좀 한번 좀 하고 살라고 해라. 굿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팔자가 바뀌고 부귀영화가 생기진 않더라도 말이다. 너희 집 자체 내력이 삼촌과 같은 내력이라. 무당 하나가 나와도 괜찮은 집안이란 말이야. 너희 집안 자체가. 특히 너. 무당. 정말 너 나하고 가깝거든. 네 언니도, 언니는 별개야.
네 동생도 별개고 너가 엄마 아빠도 별개고 그치만 너 정말 나하고 가깝거든.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조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셔. 그분들을 달래드리고 그분들한테 니네가 잘하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가 없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네가 어떻게 보면 삼촌과 같은 이 길을 안 간다순이 못하는 게 너는 앞으로 4, 5년이 굉장히 걱정은 돼. 이제까지 너 31살? 힘들고 아팠겠지만 더 아플 수도 있어. 어금니 꽉 깨물고 정말 모질게 살아.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도 이래. 앞으로 더 아프고 이제는 사람이 너를 아프게 할 거야. 금전적으로 일적으로 너한테 아픔이 왔다면 이제는 사람이 아프게 한다고. 사람 누구겠어? 너 남자 없잖아 새끼야. 남자가 하나 생겨 들어올게 될 거야. 근데 절대로 너랑 평생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닐 거야. 너 혼자 미쳐 죽는 그런 형국으로 사람 그 사람한테 아픈 게 없을 거라고. 사람 절대로 조심해라. 계속 때려. 때린다는 거는 금전적으로 때리고 너 일적으로 때리고 너 가족 간에도 때리고 이제는 너한테 가장 치명적인 거. 몇 번 해보지도 않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너 또 그거 갖고 때릴 거라고. 정초부터 미안하다만 좋은 얘기를 하나도 못 해주겠어. 그거를 갖다가 너희 부모님들한테 해드리고 있어야 되는 얘기거든. 믿음 중요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난 제일 한심해. 그치만 믿더라도 단군 할아버지 후손이라는 거 우리가 변치 않는 거 그거는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무당인 나도 내구슬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산다. 신을 모시고 있으면서. 선생님은 그럼 굿하실 때 다른 선생님께서 오셔서? 구슬은 모든 구슬 혼자 못해. 1월 6일 날 했어 음력으로. 오늘이 1월 22일이야 정말 크게 했어. 피리 불고 대금 불고 하는 악사들이 세 명이었고 내 신아버지부터 선생님, 법사 한 9명 됐나 보다. 그리고 우리 집에 다니는 신도들도 와서 반절 정도는 왔지만 한 40명, 4, 50명 왔어. 굉장히 크게 했어. 통소 한 마리에 돼지 3마리에 엄청나게 크게 이틀 동안. 왜 하겠니? 간단해. 나 좋자고 해. 내가 좋으면은 내 형제들도 좋고 또 우리 법당에 찾아오는 우리 신도들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해. 근데 구슬 하고 싶어도 돈 있어야 하는데 직장 생활을 일단 해야 대출이라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직장을 뭐 내가 너한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엄마 그 대구 산다며 대구 팔봉산자 그쪽에 가면은 널렸어 널렸어. 말을 안 들으세요 두 분 다. 그거는 왜냐면은 너희 엄마 두 분 다 한고집들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 부모님이 하길 바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엄마 부모님 탓하지 마. 니도 부모님보다 더 센 고집을 하고 또.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다. 전 제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너 지금 사는 데 구로 쪽이라고 그랬지? 그쪽에도 우린 애들 많아. 조금이라도 작게라도 굉장히 쉬운 말로 모든 게 마음이고 정성인 거야. 크게만 해서 해야만 신에서 받고 조상에서 받나? 아니야 작게라도. 계속 그분들이 너나 너희 부모들한테 받자고 계속 너희들한테 가서 못 살게 구는 거야. 가서 이런 데 응? 덕천함에 와서 오늘 네가 이 소리를 들었듯이 이런 소리 듣고 좀 숭배 좀 하고 살라고. 니네 할머니가 작은 할머니인지 큰 할머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신령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알지. 목사가 알아 신부가 알아. 그러네. 근데 정확하게 짚어주긴 했어. 너의 지금 일신을 갖다가 웬만큼은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새끼가 각도 제대로 잘 하지도 않는 생리날도 맞춰줄 수도 있어.
그만큼 좋은 얘기를 하나도 못 해준다고 그랬잖아. 희망적인 얘기를 한마디 한다면은 정말 이제는 조상한테 한 번쯤 매달려 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그 뭐 조금씩이라도 뭐 풀면은 뭐 어떤 굿 한 번에서 팔자가 바뀐다면 세상에 안 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그치? 꼭 굿만이 답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느승씨가 뭐야? 최신의 조상님들. 또 엄마는? 엄마 쪽으로도 조상님들. 이런 쪽으로 네가 마음적으로도 빌고 어디 절간에 가서 절이라도 할 때 그렇게 좀 절도 그렇게 좀 하고. 마음이 일단 시작인 거야.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그거 하면은 돈만 들여서 군만 하면 잘 산다면은 나 같아도 일부러 빚내서라도 하겠다. 마음을 뭐 어떤 식으로? 항상 조상님들 도와달라고 마음적으로 빌고 살라는 얘기야. 예수님 부처님 계셔. 다 하느님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언제 너를 도와줄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니네 조상님들이 너희를 갖다가 도와주기보다는 철라라고 지금 계속 오래전부터 혼을 내고 계셔. 벌 그만 받으라고. 사람이 귀신하고 100번 싸우면은 200번 진다. 가장 큰 거. 타고나기를 너무 박복하게 태어났어. 넌 나같이 태어났어. 부모 형제 덕 없고 인복 없고 마음은 비단이고. 니도 없어 죽겠는데 지나가는 사람 도와줘야 되고 니보다 어려운 사람 보면은 딱 그게 보살이거든. 삼촌 같은 격이거든. 이렇게 살지 마라.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 5년 정도 더 힘들 거라고. 나와 같은 끼를 넌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 끼가 갈수록 세진다는 얘기야. 어금니 꽉 깨물고 조상님한테 매달리고 살아. 삼촌처럼 되기 싫으면. 이번에 들어간 직장은 좀 얼마나? 너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불안불안하고 자꾸 네 욕하고 있는 것 같고. 웃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했어. 응? 미소라도 10개 가지라는 얘기야. 웃으라는 거야. 무뚝뚝하게 있으면은 너를 더 안 좋게 보니까. 이해가 아니? 아무리 사람이라는 게 일도 중요하지만 동료애라는 것도 있는 거야. 이? 그 동료애를 자체를 가지려면 네가 좀 웃고 네가 다가설 줄 알아라고. 너는 너 그 웃는 거 돈 안 들지? 다가서는 거 돈 안 들어. 너는 그거를 갖다가 못해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넌 사회생활을 갖다가 사회력이 너무 없는 거야. 네가 열심히 맡은 일만 주어진 것만 잘하면 된다. 많이 웃고 동료들하고 얘기도 친분 있게 하고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근데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이다. 너가 쉽지 않은 거지 다른 사람들은 잘해. 그러네. 잘한다는 게. 직장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인사부터 해서 뭐 힘들었지 고생했지 뭐 이런 거. 그냥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잖아. 기본적인 거야. 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네 혼자 살아갈 세상은 어디든 없어. 내가 어딘가 소속이 돼서 누군가하고 같이 산다면은 그 사람들하고 이왕이면은 좀 웃고 살아야지. 서로 편하게 살아야지. 일이란 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 그렇지 않아? 네가 생각보다 좀 바꾸라고. 네가 맡아준 직장이라는 거는 너한테 일을 시키고 너한테 너는 그거로 해서 일을 해내고 너는 부가가치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웃으면서 이왕이면 서로 도우면서. 세상에서 정이 제일 많은 민족이 우리네들 조선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 근데 네 스스로가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사람들하고 말도 잘 안 섞으려고 네가 잘못된 거라니까. 네가 일단 그거부터 나아진다면은 동료만 있어?
후배도 있을 거고 상사들도 더 많잖아. 너를 더 높이 보고 귀히 보지. 위에서 너를 좋게 보고 너를 능력 있게 보는데 네 자리가 지금 흔들리겠어? 탄탄하겠지. 얘기했잖아. 좀 너 머리는 똑똑치 않아. 근데 넌 노력파거든. 철저하게. 그럼 노력 좀 하면서 삼촌이 지금 얘기한 걸 잘 들어. 인복 없다 그랬지.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까나? 인복 없으니까 지금 얘기해 주잖아. 왜 인복이 없는지. 부모 형제는 그렇다고 쳐. 그치만 네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31년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지만 네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들을 가질 거야. 그 사람들한테 너라는 존재들을 만났을 때 꽤 참 따뜻한 애야. 가끔 보면은 남자 같기도 하지만 어쩔 때 보면 또 천상 여자 같기도 하고 다정다감하고. 이왕이면 네가 그런 사람으로 남으라는 거야. 추억일지라도. 이해한가? 아무 이해는 되죠. 근데 그게 뭐. 근데 네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너 그 간단한 게 그냥 아침에 가면은 이제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다잖아. 더 이상 너 뭐 말하는 거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러고 너 뭐 하는 말 있어? 직장에서 몇 마디나 하는지 너 한번 쉬어봐. 수다스러우라는 게 아니야. 수다스러우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해픈 사람같이 막 이러고 하라는 게 아니야. 좀 웃고 인사할 때도 웃으면서 인사 좀 해주고 입으로만 그냥 건성으로 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눈웃음이라도 한번 쳐주고. 너라는 존재를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드러운 사람. 무슨 말인지 알지? 넌 너무 강한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너가 직장이라는 데 가서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맡은 일만 하면 되지. 그 생각이 맞아. 빈둥빈둥 거리는 것보다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만 거기다 살을 좀 붙이라는 거다. 31살 먹은 아가씨에 그 살 좀 붙이자는 거야. 이해가 아니? 나 어색해요. 다른 사람은 말을 섞으려고 하면 또 싸우거나 이러면은 더 어색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겠어, 책상에. 그건 당연한 거야. 삼촌과 같으니까. 삼촌과 같은 끼가 삼촌은 100이라면 넌 90이니까 당연히 네가 못하지. 왜? 벌써 그 사람들이 네한테 선입견을, 너는 너도 모르게 선입견을 갖고 있어. 네가 먼저 그 사람들 마음을 읽을 줄 알거든. 근데 느껴지는 게 있거든, 너도. 그래서 그래. 그랬거나 적겠거나 살을 내면 말이다. 융화가 돼야 살아가는 거야. 알겠니? 어떤 애는 니는 너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애가 하나 있어. 근데 얘는 주변 애들하고 친하고 위에 사람하고도 친해. 둘 중에 사람을 하나 내보내야 돼. 얘를 내보낼까? 네 몫이야, 나가는 거. 알려주는 거라고. 세상에 꼭 무당이로서가 아니라 니보다 한 20년 더 사는 사람으로서 경험을 또 얘기해 주는 거고. 근데 너는 정말 그게 부족해. 너 스스로가 인복 없는 거를 인정하고 사는 거라고.